자, 이제 문법 들어갑니다. 중세 국어 문법이고, 실제로는 이 문법도 이 문법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법보다는 너희 교과서를 딱 보시면은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리고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실제 중세 국어 때 나왔던 작품의 것이 시험에 나오고, 거기에 이제 이런 문법 용어가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문법을 가르치지 않고 바로 그냥 세종어제 훈민정음 들어가면서 문법을 따로 막 설명했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기초적으로 밑에부터 용어를 다 배우고 오신 다음에서 지금 배웠던 것들이 지금 잘 기억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세종어제라든지, 그러니까 실제 내신 시험에서는 지문에 세종어제랑 훈민정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문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문법 개념을 먼저 배우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자, 저랑 수업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요까지 하면 이따가 노트 갖고 왔죠. 문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시작. 격조사. 원래는 우리가 원래 현대 문법을 잘 생각해 보렴 얘들아. 현대 문법을 봤을 때 우리가 문법 배울 때 격조사부터 배우진 않았지. 원래 뭐부터 배웠지? 음운부터 배웠죠. 우리도 중세 국어의 음운 몇개 배운 겁니다. 음운의 변동 배웠는데, 우리가 음운의 변동은 중세 문법의 음운의 변동 안 배우죠.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중세 국어의 음운의 변동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현대 국어 문법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문법 요소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이거 하는데, 지금 현대 문법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빨리 현대 문법 선생님 음운언하고 품서론 정리한 파일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오셔야 되는 거. 현대 문법 용어 알고 들어야지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사 관련돼서 현대 문법 조사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현대 문법에서 조사를 안다고 치고, 그건데 중세 국어는 이렇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현대 국어 문법에 관련된 용어를 잘 모르시면, 이거는 수업 들으시면서 집에서 혼자 또 현대 국어 문법을 병행하면서 들어주길 바란다라는 거. 자, 다음. 자, 문법 갑니다. 격조사가죠. 원래 현대 문법과는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 이건 중세 문법의 격조사고 자주 나오는 거죠. 그럼 현대 국어 문법과 비교할 때, 현대 국어 문법할 때 격조사가 몇 개였죠, 원래는? 원래 격조사가 몇 개지, 얘들아? 일곱 개라는 거. 문장 성분 일곱 개니까 격조사도 일곱 개다. 그러니까 현대 문법에 나왔던 용어들도 다시 떠올리면서 중세국 가는 겁니다. 그다음, 자, 격조사. 격조사 말고, 조사에는 격조사 말고 또뭐 있죠? 보조사, 접속조사.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중에 중세문법 격조사. 그 중에, 이거 표시를 잘못했다야, 그지? 격조사 안에 1번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겠지? 자, 그럼 격조사 중에 주격조사 가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이가 혹은 높임의 깨서가 있다라는 거. 그 중에 중요한 건요 가져가. 이가 깨서가 그러니까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는 이가 깨서, 이가. 그런데 주격조사, 중세국어에서의 격조사 중에, 조사 중에, 격조사 중에, 격조사 7개 중에 주격조사는 이만 쓰였다. 요게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가, 현대국어는 이가 깨선데 중세국어에서는 이 뭐만 쓰였다? 이만 쓰였다. 나중에 가가 쓰이긴 하지만 이만 있고, 그 이의 형태가 세 개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국어는 이가 깨서고 이면 이의 형태는 이지. 근데 중세국어의 주격 격조사, 조사 중에 격조사, 이 분류를 알겠니? 문법에 원래 이 조사 위엔 뭐 있어요? 품사죠. 그러니까 중세국어 문법의 품사론에 명사, 대명사, 수사 다 넘겨가고, 바로 조사 관계언이 나오고,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고, 그 격조사 안에 주격조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는 거니? 분류, 상위 항목, 하위 항목 얘기해 주는 거죠. 어디 있다라는 거? 맞니? 그 다음에 그 주격조사는 중세국어는, 현대국어는 이가 깨선데,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이만 쓰였다. 그 이의 형태가 세 가지다인데,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안 보고 적을 겁니다. 자, 이만 쓰였고, 그 이의 형태가 이일 때가 있고, 그냥 이렇게 이일 때가 있고, 이거 뭐라고, 이거 무슨 형태라고 하지, 그거를? 영형태라고 합니다. 영형태.
외우고 있니? 그럼 다음 주에 뭐라고 써야겠어? 중세국어의 주격조사에 관련해서 아는 대로 적으시오 하면 너는 이만큼 적어야 되는 거야. 아는 대로 조건과 뭐를 적으시오 그러면 이거를 통째 적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분명히 지금까지 배웠던 용어를 달달달 외워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자 그러면 형태가 그러니까 이만 쓰였는데 그러니까 주격조사가 중세국어 주격조사가 세 개가 아닌 거야. 이가 쓰였는데 그거의 형태가 세 개로 분화되는 거야. 이가 얘도 이고 얘도 이고 근데 얘가 쓰이는데 안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이겠니?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죠. 요 밑줄 쳐야겠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왜 체언이죠? 조사는 체언 뒤에 붙는 거니까요. 어미는 용언에 붙습니다. 이렇게 자꾸 너희들한테 현대 문법적인 용어도 얘기할 때 그래 맞아 맞아 하고 아는 친구들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대문법적인 걸 아니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현대문법 없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 빨리 양심껏 현대문법 의문론 품서론을 같이 돌리시면서 가셔야지. 왜 그러냐면 중세국어 문법을 딱 풀러갈 때 중세국어 문법은 배워서 알겠는데 그 선택지에 현대국어 문법 용어가 나와버리면 걔 때문에 또 틀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현대국어 문법 용어는 기본적으로 다 돌리고 안다고 전제하고 중세문법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잠으로 끝난 체언 맞지요? 근데 말씀 이 그러니까 이가 된 거지 주격 조사지 맞니?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처럼 이가 왜 이인 거니? 요놈 때문인 거죠? 앞말이 자음인 거죠? 자음 말씀은 체언이 맞니? 맞죠? 왜? 명대수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니까 말씀은 명사니까 체언이 맞지요. 그다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가 붙은 거죠. 얘는 주어죠. 그러면 문장 성분은 주어겠지요. 주격 조사 붙었으니까 보조사예요. 격조사예요. 격조사지요. 그 중에 목적격이에요? 주격이에요? 주격조사예요. 그러면 그게 왜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얘예요? 앞말이 미음으로 끝났으니까. 됐지? 자 그런데 진짜 웃긴 건 항상 중세국어의 무서운 게 뭐라고 했죠? 선생님 저번에? 그렇지요. 이어 쓰기 이어 적기 연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잡아야 된다고 했지 선생님이? 기본형을 잘 잡아라 했지. 기본형을. 기본형을 잘 잡고 들어간다가 중세국어인데 이거는 너희들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닌 거야. 기본형이나 이어적기 된 거에서 보여진 것을 기본형을 잘 밑으로 내려가지고 기본형을 잡고 그 다음에 문법을 분석하는 습관이 없으면 너희가 본 단어는 외계어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그러면 말씀이죠. 너희가 보는 건 이걸 봐요 이걸 봐요 이걸 보죠. 여기서 이거를 발견할 수 있겠니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딱 보면 애들 뭐라고 하겠니 이거. 여기 말씀이의 주격조사는 이거라고 얘기하겠죠. 보이는 게 뭐기 때문에 이거니까 이게 함정인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주격조사 외워가지고 이런 개념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내신은 항상 뭐야? 함정.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 다 하고 너희 개념 다 외우게 한 다음에 일단은 이거 다음 주는 자습서 평가문 짓는데 유한도 다른 출판사 10개 10종의 자습 평가문 짓 다 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희 학교 시험 범위가 아닌 것도 있을 거야 아마.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온갖과 다른 거 다 풀어보라고 준 거고 그리고 나서 족보 문제를 줄 때에 족보 문제는 뭐가 중요한 거죠? 족보 발췌는 뭐다? 항상? 족보는 뭐다? 족보를 왜 푼다 우리는? 함정. 우리 학교 선생님도 나한테 함정을 팔 텐데 다른 학교 2년 전, 3년 전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이 같은 내용을 갖고 어떻게 함정을 팠을까? 우리 학교 선생님도 함정을 팔 텐데 그래서 그 족보 문제를 너희가 엄청나게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족보는 왜 푼다? 함정. 거기까지 가야 점수지. 이거 외웠다고 점수가 아닌 겁니다. 그 중에 이거는 아주 귀여운 함정이겠죠. 말씀이를 주고 여기에 주격조사는 이게 쓰였다라고 하겠죠. 왜? 보이는 게 이거니까. 그럼 걔는 뭘 안 하는 거야? 얘를 밑으로 안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뭐랬어 선생님이? 이어적기 된 거 기본형 잘 잡고 문법을 들어간다. 시작. 이어적기 된 거 기본형을 다시 잘 잡고 끊어적기 하고 그리고 문법을 잘 들어간다. 안 그러면 뭐에 빠진다?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 함정을 그분들은 수십 년간 낸 분들 상상도 할 수 없는 함정이 나온다. 어쨌든 뭐 공부 안 한 놈도 마이너스 3점이고 난 공부 다 했다가 틀리면 나도 마이너스 3점이고 그래서 족보닷컴에 함정까지 푼다. 족보닷컴은 함정이다. 그 중에 깨알 같은 자잘함정. 그래서 내리면 말씀이고 얘는 왜 그런 거지? 주격조사고 자음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언제가 이겠습니까? 주격조사하는 거죠. 모음, 이모음 제외. 그러니까 이모음이 아닌 모음. 그 이모음이 아닌 모음 뭐가 있어요? 불러봐. 뭐야? 이모음이 아닌 모음. 엄청 많은 게 많은 거야. 이거 당 우, 으,
에. 그것까지 얘기해준다 지금. 갑자기 이 몸이 아닌 몸. 뭘까? 뭘까? 엄청 많아. 이몸 아닌 몸 엄청 많아. 이가 아닌 것들. 이만 제외한 나머지 아, 에, 우, 뭐 이런 것들 이 몸이 아닌 몸. 됐죠? 그 뒤에는 뭐가 붙는다? 얘가 붙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자 보이니? 이거 공조라고 하면 안 돼. 공점이라고 하면 돼. 공자, 좌, 아래야 보이지? 중세구에서 아래야 무섭다. 거기서라 얘들아. 아래야 조심하자. 써서. 중세구 때 아래야가 왜 주... 자, 시작. 중세구어 문제 풀 때는 아래야가 무섭다. 왜 아래야가 무서운 거지? 작고 쪼그매가지고 아래야 양성모음 잘 보자. 이것도 너희 선배들이 자주 틀렸던 함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래야 잘 보자. 그러면 공좌 이렇게 나가 공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야 너는 이 단어가 보인단 말이야. 이 단어 보고 여기 주격조가 써있다고 생각하겠니? 여기서 주격조 뭐예요? 예죠. 그럼 얘는 왜 이가 아니고 이거죠? 앞이 보이니까? 앞이 뭐예요? 아죠. 얘를 몸으로 취급해 줄수 있겠니? 너희들 내신 중세구에서 아마 이 아레아가 너희들을 점수를 4점 주고 아니면 아레아 때문에 아레아 놓치면 4점이 깎일 거예요. 그만큼 아레아는 수능에서나 내신에서나 항상 정답의 숨은 근거로 존재하는 게 아레아입니다. 아레아 잘 보자. 양성 모음. 모음 좋아할 때도 아레아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음이니까 아뭐 응? 우다 찾았는데 얘도 모음이라는 거 이가 아닌 모음이죠. 그러니까 얘가 붙었고 그 뭐야 공자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겠죠. 우리 현대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자 영영태 아니 바 바이 뭐뭐 할바 의조명사 있죠. 뭐뭐 하는 것그 바에다가 얘도 왜 아가 아니까는 이가 붙어서 붙여가지고 배가 되나라는 거할 바가 할 배. 이거 세종어제 나옵니다. 할 배. 이 배를 야배 보이니? 이 배를 보고 여기서 주격조사가 이가 있다고 볼수 있겠니? 보이는 건 애밖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할 바. 그럼 얘 기본형 뭐야? 배야 바야. 할 바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기본형 잡는 것은 제발 좀 너희가 스스로 코리언의 능력으로 잡으려고 먼저 노력하고 자 시작. 거다 쓴다. 나는 아래야 잘볼 것이다. 그리고 기본형을 항상 잘 잡는 습관을 들일 거지. 배를 이거 딱 보자마자 배 이러고 보고 들어가면 여기 주격조사 절대 안 보여요. 또 이것도 봐봐. 공좌 하면 아 얘가 그냥 공좌인가 보다. 옛날에는 공좌를 그냥 아래야랑 이를 같이 썼나 보지. 얘이 자체가 공좌인가 보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공좌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형이라는 건뭐 용언의 기본형일 수도 있지만 어떤 체언의 기본 형태를 먼저 잘 잡고 그다음 나머지 뜰것 같고 문법적인 변화를 예측한다. 이건 대단한 습관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나중에 너희들한테 내가 어휘 테스트 할 때도 이 어떤 단어를 주고 얘 기본형을 잡아봐. 기본형 잡아봐. 한번 기본형 먼저 쓰고 나머지 문법 용어 적어봐. 달달달 외운다 나중에. 보면 나중에. 자, 이해됐죠? 선생님 이건 이제 뭐 이런 얘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걱정거리 계속 얘기했고 꼭 이따 꼭 적으세요. 자, 영영태 갑니다. 영형태라는 건 어떤 형태가 없지만 주격조사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안 보이지만 있는 것. 시작. 안 보이지만 있는 것. 됐니? 그건 언제야? 이 몸으로 끝난. 그러니까 이거 적어야 돼. 자음, 모음인데 이 모음 제외, 이 몸으로 끝난. 이 조건들까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거, 이때는 이거, 이때는 이거.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 체언이죠. 조사니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불휘죠. 불휘. 그 얘도 니네가 아까 얘기했던 기본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것도 불휘의 기본 원래 형태가 뭐예요? 뿌리라는 요게 지금 적혀 있으니까 너희가 그냥 알지. 원래는 뿌리를 안 주면 불휘를 주면 이게 뭐지? 이렇게 들어간 애들이 많아요. 알겠지? 뿌리라고 해야 되는 거야. 뿌리라고 먼저 불휘를 뿌리라고 못 변경하면 너희는 나머지 게안 된다고 몇번 얘기합니다. 뿌리니까 이 몸으로 끝난 거 맞나요? 그리고 이 몸으로 끝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불휘라고 쓰죠. 불이 곱고 불이 굽고 이런 뜻인 거야.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걸?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왜 없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왜 없다고요? 얘는 불휘가 뿌리고 뿌리가 이 몸으로 끝났고 그러니 뒤에는 없지만 우리는 주격조사 같은 해석은 한다. 주격조사였습니다. 외울 수 있겠니?
듣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다음 목적조사 갑니다. 자, 주격조사는 워낙 자주 나오는 것이고 야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족보닷컴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함정에 들어가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두 가지 함정 있죠. 이거 외우는 건 기본. 너무 착한 애들이야. 지금 중세를 지금 이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 한다라는 건 대단히 잘하시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 여기서 요거 이어적기 기본형 지금 오늘 100번 얘기할 거야 이거. 이거 못하면 그냥 축소 가지고 개주고 오는 거야 이거. 알겠지? 여기서 함정이 많이 발달될 거예요. 발생될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뭐 한다? 족보닷컴.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 설명한 거지. 그래서 족보닷컴에서 주격조사를 어떻게 변형하고 있는가를 다 알아내는 아이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멀었죠. 이 강의 이거 외웠다고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 몇 번 얘기해요. 그 다음 네, 목적적교사 이건 쉽습니다. 을늘이겠죠. 얘들아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하지 두 개를? 적어봐. 이 을늘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는 문법 용어 다섯 음절짜리 적어보세요. 이거 뭐냐면 이 형태 관계 요 용어도 기억하자. 이게 형태소 배울 때 하는 거거든요. 이 다를 이자입니다. 다를 이자 모양 형태는 다르나 역할은 같다. 시작. 형태는 모양은 얘가 을이고 얘는 를이니까 형태라는 단어는 모양이 다른 관계지만 하는 문법적 역할은 같은 놈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이 형태 관계라고 한다. 이거 현대국어 문법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현대국어 문법 용어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너희 선생님이 막 중세고 나가다가도 갑자기 중세국어 문제의 선택지에 이 형태 관계로서 나가면 현대국어 문법 용어인 얘는 몰라서 또 틀려버릴 수 있다는 게 아까 이 얘기인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현대국어 문법 용어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족보 나간다.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그래서 야 그래서 너희들 내가 이번에 통합과 통합사회 족보 문제 줬는데 좀 잘 도움 됐니? 이번에 1학기 때 자 간다. 이 형태가 외웠어? 그 이 형태 관계 을르 말고 또 뭐 있겠니? 뭐 어나 아, 어미 어나 아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은는 또는 을를 이가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관계다? 이 형태 관계이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형태 관계 교수 너희 학교 내신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법 용어예요. 그 을를도 이 형태 관계이다. 됐죠? 그 다음 목적 격조사 간다. 지금 애들아 지금 보조사 하는 거야? 격조사 하는 거야? 격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국어 보조사도 몇 개가 있어요. 그 다음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로 구분되는 거죠. 다 체언디고요. 왜 조사니까 체언디입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뭐하니? 사과 을이야 를이야 떡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형태 관계 있고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는 을 쪽인 거고 앞말에 받침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앞말에 받침이 없다라는 건 앞말이 몸이란 뜻인 거죠. 앞말에 받침이 있다라는 건 앞말이 잠으로 끝났다는 뜻인 겁니다. 구분할 수 있겠지? 자, 그럴 때는 을 계열인 거고 잠이 있을 때는 을 계열인 거고 잠이 없을 때는 리을 계열이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게 또 지금은 중세국어는 그냥 을과 를로 끝나는데 현대국어는 그죠? 중세국어는 뭘로 끝나는 거야?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있다라는 거. 이게 뭐야 이건? 모음 조화 때문에. 그럼 너희는 중세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총 몇 개로 구분돼? 네 개의 조건이 있겠죠. 을 계열은 받침이 있을 때고 리을은 받침이 없을 때고 아래가 있는 건 앞모음이 양성일 때고 얘는 음성일 때고 양성 음성까지 모음조까지 지켜가지고 뜻을 자 이럴 때 어떻게 나오겠어? 자 상하자 야 실제 문제 뭐 나오겠니? 이걸 딱 가린 다음에 목적격 조사가 뭘 쓰겠니? 네 개 중에 뭘 쓰겠니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너는 이걸 외워야 되겠지? 자 뜻을이야 뜻을 받침이 있겠네. 그럼 뭐가 돼? 을계열이야 릴계열이야 을계열이겠네. 하나 더 봐야겠죠? 이거 뭐지? 음성이지? 그러니까 을이겠지. 그럼 너희 학교 선생님이 이걸 함정 어떻게 빨까? 이거를 이걸로 뜨들은 이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걸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다른 걸로 줘가지고 중세국어의 목적교 뜻 뒤에 있는 목적격 교사는 얘나 얘다라고 함정을 팔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럴 때 너희는 얘가 자음이 있으니까 을계열이고 음성모음이니까 음성모음에서 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자가 중세국어의 목적격 조사를 아는 친구에다가 뭐가 돼야 돼? 이거 딱 가가지고 뭐가 돼야 돼? 이어적기 뜨들
자, 다시 한번 보자. 그 예를 보자. 예를 보고 너희는 이걸 잡아낼 수 있겠니? 대부분 뭐 할까? 뜨들 이러고 들어간다니까 이걸. 뜨들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법적인 걸 발견했는지 못한다. 그러면 얘를 내리는 방법 뭐야? 왜? 우리가 딱 문맥 읽으면 뜻을 이런 뜻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어휘적으로. 그러면 얘를 보고 유추해서 얘가 내려와야겠구나라고 알아내는 것이 중세군공화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뜻들 이러고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리는 거 알겠니? 그냥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니야. 야, 진짜 들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얘는 뜻이니까 이 시옷 때니까 디귿길이 온 거지. 진짜 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습니까? 뜨들 그러니까 언제가 의미를 보고 내린다. 그다음 그럼 나르는 왜 나라인 거지 이거는? 시작 받침이 없으니까 몸으로 끝났으니까 리을 계열이고 양성이니까 나를 목적격 조사를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적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관형격 조사 갑니다. 관형격 조사 원래 이 조사 말고도 뭐 격조사 말고도 원래 더 세밀하게는 얘들아 보조사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세종호제 훈민 본격적인 작품을 들어가면서 튀어나오는 것들 위주로 외울 것이니까는요 그냥 대표적인 문법이지 이게 완벽한 문법은 아니에요. 중세국법을 완벽하게 하려면 현대국어 문법처럼 공부하려면 뭐 똑같이 한 20시간 걸리는 거죠 그거는. 근데 중세국어 문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세종호제랑 용비어천가에 자주 언급되는 문법 요소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배우는 겁니다. 문법을 튀어나오는 문법들은 관형격 조사.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밖에 없다라는 거 모르는 애들 많아요. 현대국어에서의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라는 거. 순이 의, 옷, 국민의, 당, 나의, 다짐, 의. 현대국어는 하나고 중세 때 관형격 조사는 총 3개다라는 건데 얘네들은 무슨 관계입니까? 또 이형태 관계나 아니면은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게 양성입니다. 양성모음일 땐 예를 쓰고 음성모음일 땐 예를 쓴다라는 거는 이 아래와 으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시옷. 요 시옷이 중요하겠죠. 요 시옷이 관형격 조사로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유정명사 박스 친다. 유정명사가 뭐죠? 유정명사가 초코파이 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이 있다라는 건 감정이 있는 명사. 자, 예를 들어 봐. 뭐가 있는 거죠? 사람 동물. 식물은 유정이에요? 무정이에요? 식물은? 무정. 호랑이는요? 유정. 그럼 나라는? 무정. 돌은? 하늘. 부처님. 부처님 숨 안 쉬나? 감정 없나? 유정이죠. 유정. 근데 유정인데 부처님에서 걸리네? 부처님 무정 같아? 오 무정물이야 부처님. 이청화는 꾸정물. 나 디스치는 걸 요새 웃길 수밖에 없어요. 유머가 안 통해가지고 이게 디스치면 웃어요. 자기비야 자조. 임금님. 유정. 임금님 유정이야. 근데 그냥 유정이야. 높이면 유정이야. 자 이제 유정 간다. 유정도 높임의 유정이 있겠지요. 그러면 높이지 않는 유정이 있겠죠. 자 동생은 유정인데 높이지. 친구는 높이지 않는 유정 무정. 높이지 않는 유정. 부처님은 높이는 유정. 여왕님은 이청원 선생님은 왜 대답이 머뭇거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정명사, 유정명사. 이게 우리 명사 배울 때 현대국어 명사 배울 때 우리가 고유명사, 보통명사, 유정명사, 무정명사, 뭐 추상명사, 구체명사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립명사, 의존명사. 이게 현대국어 품사론의 명사 라인이거든. 들었니 안 들었니? 그다음 자 유정명 무정 대기가 관형격 조사에는 뭐가 들어간다 얘들아? 유정명사 같은 그러니까 명사 명사니까 뭐야 이거 둘 다? 체언은 맞는 거죠. 근데 관형격 조사는 체언의 명대순대.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명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명사 중에서도 뭐 추상명사, 구체명사가 아니라 유정명사, 무정명사로 갈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 개념 중에 유정명사,
무정명사로 관용격 조사는 갈린다. 현대국어는 의다. 외우고 있니? 이따 적을 거지. 적을 거지. 야, 서울대 간 애들은 못가 적는다. 내가 필기하지 않고 말로 던진 것도 있지요. 서울대 애들은 말로 던진 것도 적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필기한 것만 적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서울대 가는 정신은 필기하지 않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말로 쭉 지나간 개도 이해하고 기억한 다음에 적어서. 더 웃긴 건 이걸 딱 적어봐 했더니 내가 적은 것보다 양이 더 많아. 야, 너 왜 이렇게 많니? 내가 알고 보니까 말한 것까지 다 적어버리더라고. 실제 선생님의 서울대학교 옛날 제자들이야. 서울대 재학생인 제자인 형이 있었어, 옛날에. 선생님 뭐 했냐면 의학전문대학원 국어 교수님이었어요, 강남에서. 의학전문대학원 갈 때. 의학전문대학원 갈 때 국어시험을 봤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의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의대가 3,000명이 된 거지. 그전 의학전문대학원 있을 때는 의대 정원이 1,200명이었어요. 그래서 의대 가기가 힘들었죠. 지금은 의학전문대학원이 없어지고 그 의대 정원들이 다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군 이래 의대 가기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도전! 내 아는 동생 고마워. 그러니까 너희가 나 이거 울어 한동안 슬펐어요 이거. 난 처음 김이 생겨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여자한테 갱년기 오는 것처럼 우리 엄마들한테. 아 너무 짜증나. 우죽했으면 갔다 왔겠어 내가. 오늘 낮에 갔다 온 거예요. 자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기대 안 해. 야 이것만 적어도 대단한 거지만 선생님이 말하는 것까지 잘 이해하고 기억하시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아 그래서 그때 의학전문대학원 갈 때 그때 이제 전문대학원이니까 서울대 제어계측과하고 서울대 법대 애들이 의대 간다. 미친 것들 서울대 법대 가냐. 그래서 넌 왜 법대 나와가지고 네가 왜 의대를 왜 가니 막 그랬었어. 그때 그 당시도 의대 꿈이 있어가지고 법대 4년 졸업한 애들이 의대 간다고 와가지고 시험 보는 거야 이게. 걔네들하고 이제 공부하는 거 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 아 기가 막히더라고 걔는. 뭐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리고 걔네 보고 내가 서울대 재학생을 제대로 삼기 힘들잖아. 서울대를 많이 보내봤지만 서울대 보내는 것만 해봤지만 서울대 재학생이 의대 가겠다고 시험 공부하러 왔는데 걔 필기를 보고 내가 감동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걔네들이 그랬어. 내가 국어 설명할 때 너 왜 이렇게 필기 많아? 내가 보니까 내가 말한 거를 다 필기하더라고 걔네. 그 서울대 현재 재학생 4년 애들이었었어 걔네들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야, 서울대 애들은 말한 거까지 필기한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걔네 보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자 갑니다. 됐죠? 높이지 않는 거 봐봐. 유정명사인데 뭐야? 높이지 않는 유정명사가 중요합니다. 높이지 않는 유정명사니까 사슴은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소나무는 돼야 안 돼. 소나무 안 돼. 먼저 이것부터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부터 판단 못하면 이게 달라지겠죠. 그 다음 높이지 않는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정명사니까 무조건 이거야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유정명사 중에서도 높이지 않는. 그러면 유정명사 중에서 높이지 않고 어떤 건 높인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건 상식적으로 부처나 임금은 높이는 거지 당연히. 공자는 높여야 되겠죠? 높이면 유정명사겠죠. 공자님도. 됐니? 그럴 때는 뭐다? 의나 의인데 그럼 얘네들 뭐야? 언제 이거야? 또 써야겠죠? 양성, 음성. 이 모음적 문제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 높이지 않는 의정명사에서는 의가 이거고 자 놈입니다. 남 아래 하니까는 뭐가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와야 되는 건데 먼저 이걸 판단하기 전에 얘가 유정명사야 무정명사야? 유정. 그럼 높여 안 높여? 안 높여. 그러니까는 뭐야? 그러면 이 의 계열인 거죠? 그런데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성.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하기에 그냥 몇 단계 거쳤어 우리가 지금? 세 단계 거친 거야. 그게 중요해. 첫 번째 뭐야? 뭘 판단해야 돼? 유정, 무정. 유정이면 높이냐? 안 높이냐? 그럼 높이냐 안 높이냐? 안 높인다고 하면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래야 관형 격조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몇 단계? 세 단계 쓰세요. 3단계 통과해야 문법이 나옵니다. 관형 격조사 나온다. 썼니? 외웠니? 근데 하나 4단계 가자. 4단계. 4단계 한 단계 더 있다. 뭐야? 너미. 자, 이제 얘가 보이죠? 자, 이거 또 얘기한다. 이거 또 얘기한다. 봐.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보고 판단한단 말이야. 이거 보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시대 나오는 거 뭐야? 얘란 말이야, 얘. 이거 보고 뭐 하겠니? 어?
주격조사 2인가? 이렇게 하냐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요 모양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얘라는 거를 알 수 있겠냐고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미음을 떠올려야 돼. 일로 가야 되잖아. 그리고 뭐야 이게 남이 남 놈 놈들 뭐 사람들 이거 놈이니까 남이 아니게 남일 수도 있고 놈일 수도 있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계산 그걸 쓰나 계산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죠. 그 실제 어느 학교 가자니 학교에 그걸 내신을 보잖아. 그럼 선생님 수지 뭐 광교의 어떤 고등학교의 2학기에 A, B, C, D, E 등급표인 거 있죠. 근데 A가 90점 이상인 것만 그러잖아. 성취도 있지? 그럴 때 A가 빵명인 학교가 되게 많아요. 2학기 때 내신에 1학기 1학년 2학기 때 내신에 A가 빵명이란 무슨 말이야? 전교생 360명 중에 90점 이상이 없는 학교가 많아요. 2학기 1학년 2학기 때가 그게 다 중세국어라서 그냥 팡팡팡 털려나가니까 그건 다 이런 거 못해서 구별 못해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빵명이 A가 무지 작아요. 1학년에 2학기에 성취도 A가 무지 작아요. 그건 이제 중세국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남이 봤니? 남이 미음 내리고 의가 보이고 그런데 왜가 의냐? 다 시작 유정명사 무정명사 유정명사인데 높이냐 안 높이냐 안 높여 근데 앞이 양성이니까 양성인데 이어졌게 됐다. 그건 거의 3단계가 아니라 4단계죠. 이따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최구의지 자 최구 나왔습니다. 유정이야 무정이야 유정 높여 안 높여 왜 안 높여 친구 그죠? 친구니까 안 높여 안 높이는데 그 뭐가 되는 거야? 의 됐니? 의인가 왜 그런 거야? 그럼 음성 모음조화 시켰죠? 의 그런데 얘 연철이 안 되는 거지? 왜 이어적기가 안 되는 거지? 다오나? 이어적기가 왜 안 되는 거? 얘는 이어적기 했는데 그렇지 정답 이어적기 할 자음이 없지요. 아무 때나 이어적기 한 게 아니야. 이어적기 할 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구의지 와 이건 현대국어다 야 현대국어다. 그럼 왜 이게 의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관역격조사의 반 그 다음 간다. 그러니까 오늘이 하이라이트는 아니죠. 자 이제 무정명사 갑니다. 무정명사 아까 했었죠. all이 중에 all 그 다음에 높임이 사람 두 개 플러스가 플러스 아 플러스가 아니지 all이지 all이니까 all이니까 무정명사 거나 그러니까 무정명사 뭐 붙는다 얘 붙는다 근데 유정명사인데 높임이 유정명사는 얘 붙는다는 뜻인 거죠. 어허. 그러니까 나라는 왜 붙은 거예요? 무정명사니까 나라 야 그래 나라 붙였잖아 그럼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나라 나라쇼 이게 아니라 뭐야 나라의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나라의입니다 이거 그 문장 성분은 관형어예요 관형격 조사 붙였으니까 관형어가 되겠죠 관형어 자 대왕은 뭐니 와 얘들아 봐봐 대왕 나오면 젊어져 니네 시옷 떠올리겠니 의 떠올리겠니 이거 의 떠올릴 거 많아 이게 왠지 어 유정이다 의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거 근데 하필이면 유정은 유정인데 대왕님은 높이니까 높이면 유정물은 시옷 대왕의 저 뭐라고 해야 되고 대왕의 근데 얘는 왜 시옷 왜 들어갔어요? 왜 밑으로 들어간 거지? 비어 있으니까 들어간 거죠. 얘는 왜 옆에 있었어? 비어 있는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옆에 쓴 거죠. 이게 시옷입니다. 무정명사나 높이면 유정명사는 시옷 관역교사 끝. 어떻게 됐니? 그나마다. 부사격조사 가자. 부사격조사 시작. 자 부사격조사는 원래 얘들아 원래 부사격 중요한 거 있어 빨간색 원래 현대국어의 부사격조사가 뭐지? 어 현대국어와 관련된 부사격조사 6개 적으세요. 시작. 시작. 현대국어의 6개는 뭐냐면 모모에 야 이거 되게 쉽잖냐 너 어디 가니? 학원에 가 그거 부사격조사야 학원에 너 이번 휴가 어디 가니? 부산으로 이렇게 너 누구한테 니 누구에게 뭐 깨 이것도 깨도 우리 객체 높임 할 때 부사어 높임 선생님 깨 드리고 깨도 부사격조사잖니?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모모에서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모모한테 뭐 로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로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와과도 있겠지요. 엄마는 딸과 닮았다. 딸은 엄마와 닮았다. 이럴 때도 이런 현대국어의 부사격 조사 용어도 좀 알아야 되는 것도 현대국어 문법 실력이고. 그 다음, 여기서 끝나면 부사격 조사가 아닌 거라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현대국어의 부사격 조사 더 많이 외우자. 네. 현대국어의 부사격 조사 많이 외우자. 네. 부산에 간다. 부산으로 간다. 부산에서 왔다. 벌써부터 세 개지 뭐. 부산에게 선물을 줬다. 부산께. 말도 안 돼. 이런 거. 선생님 이번에 부산 가려고 했었는데 아, 다 깨졌어요. 아, 씨, 우리 안방만 있었어. 자, 간다. 됐지? 자, 그다음. 그다음 또 뭐냐면 이 부사격 조사에도 종류가 있어요. 별표 칩니다. 빨간색, 비교 동그라미. 즉 부사격 조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럼 봐라. 여기 부산에서 이런 뭐야 이거? 부산에 간다라는 건 지향이야, 지향. 부산에서는 출발이라는 의미인 거고, 나는 부천에 산다는 처소 장소의 부사격 조사고, 즉 부사격 조사 앞에 요것도 다 똑같다, 다 다르다, 다 다르죠. 거기까지도 문제가 내심을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까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게 비교하는 역할의 부사냐, 장소 처소의 부사격 조사냐, 아니면 출발 장소냐, 아니면 도착지냐 이런 역할의 부사격 조사까지도 가는데 지금 중세국어에 자주 나오는 건 별표치입니다. 비교. 비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다시 지금 얘기한 무슨 말인지 알겠니? 혜원아, 지금 얘기한 거 내가 무슨 말 했어? 다양한 용례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비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라는 것만 알고 이건 부사격 조사 맞잖아요 하면 틀릴 수 있다. 그 앞에 이게 비교하는 부사격 조사냐? 처소의 부사격 조사를 물어보는데 애들은 그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부사격 조사 맞잖아요 하고 아무 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다음 자 중세국의 부사격 조사는 비교 부사격 조사 애가 있다. 가자 세종어제 중국에 달라. 원래 애는 뭐라고 하냐? 중국 애가 붙으면 현대국 뭐니 그럼? 중국이야 중국. 처소의 부사격 현대국으로 가면 이건 원래 처소의 부사격 조사라고. 근데 중세국어 때는 뭐였다 애가? 비교 중국과 달라. 했을 때이 애는 비교니까 이 애가 비교인지 나중에 이걸 갖고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 가요. 그럴 때 애와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부천에 산다. 자 봐라. 여기 봐. 여기 보자. 이 애와 이 애는 같은 거 맞아? 같은 거야 아니야? 애 똑같잖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부사격 조사지만 하나는 비교고 하나는 처소 장소일 수 있다. 외웠니? 외웠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너희는 적고 그 다음에 쉬었다 할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